다시 시작할게요. 오세요. 일로 가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카메라 뒤에 앉으세요. 네, 거기 앉으시면 돼요.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적으신 거죠? 민보아야 선풍기 좀 돌려놔 봐라. 예? 누가 얘 선풍기 좀 돌려놔. 아니 아로마 선풍기 어떻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선생님한테 볼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영광실은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이 본인이세요? 아니 저는 왜 그럼 애 본인 거예요? 네. 오늘 목소리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이름만 얘기하지 마. 네. 장남이에요? 네, 아들 하나.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왜 이렇게 아들이에요? 딸. 딸이에요? 네. 그럼 2005년생이 아들. 아들이고? 네. 15살? 네, 중학교 나가. 말이요. 네. 어? 네. 우리 아들 둘이 다 삼재네. 삼재. 고집 식었네. 고집 식었네. 누가요? 야. 딸내미. 딸내미예요. 주네요? 주네? 잘 모르겠어요. 순한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딸인데도 모르면 되네. 아들 둘이가 우리 삼재다. 그래도 아삼재는 아니라도 좀 조심시켜야 된다. 그러고 특히 아들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얘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누나하고. 네. 근데 아들 놀랐고 엄마 공을 많이 들인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째 이래 아들이 나이 터울이 많이 나노? 안 놀라다. 안 놀라다 가면 놓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강치 신랑은 어디 갔어? 응? 갔어? 네. 야, 놓고 갔네, 아들. 네. 아들 놓지 말아야지, 그래. 근데 뭐. 명을 바꿨잖아, 아들하고. 뭐라고 만들어 놓노? 생긴 걸 우야긴 하지? 그치. 차라리 안 낳아야 돼, 이모 보살은 아 하나밖에 없어. 딸내미 하나만 놓으면 오히려 낫잖아, 자기가. 딸도 많이 빌어야 된다, 38세. 50도 쉬고 좀 일도 없어. 아, 직장 문서가 들어오는데 야 어디다 직장 다니나? 네. 직장 이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고 어머니 너도 또 작년에는 삼재했었네. 삼재 지날 때 건강 괜찮았었어요? 건강 많이 조심하라 이래 나온다. 네. 그리고 하도 조금 많이 쑥그러지는데 기가 좀 많이 죽었다. 네. 옛날에 내가 낸다고 다니더 마. 아, 옳은 소리 다 하고 다니는데 어디 갔네? 살기가 고달프다. 하루하도 눈물도 나고 내 서방도 개심고 섭하고, 그치요? 네. 그렇지만은, 어쩌겠노? 내가 사주인은, 이글이 아들처럼 서방처럼 믿고 가야 되는 아들인데, 지금 사춘기가 들어왔다. 아, 쳐다보면 불쌍다. 그리고 요즘 얘 쳐다보면, 와, 오야, 장남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불쌍다. 이래 보인다. 그랬는지, 지금 사춘기가 들어와서 12월생이니까, 저, 더군다나 닭띠잖아? 닭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대신이다. 이러거든? 많이 피시고. 많이 얘 닦아줘. 안은 순환하다.
혹시 아차자문한 생각에 사춘기에 친구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할 일이 많단다. 어차피 8월달, 8, 9월달 좀 조심시키고, 엄마 알았지? 그리고 엄마는 산부인과 한번 가봐라. 알아요? 저는 몇 년 전에 그거 자궁 그거 수술을 했어. 자궁 적재 수술을 했거든요. 그걸 냈다고? 네. 근데 왜 한 번씩 가도 아랫배가 안 아파요? 그냥 전체적으로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아파, 안 좋지. 네. 근데 첫째는 보조님 그거 떨려놔서 그랬지. 원래 자궁 쪽이 안 좋아. 원래 자체가. 그래서 그랬겠지. 응. 그렇지. 어사는 자궁이 아파. 안 좋고, 병이 와도 자궁이 문제고, 그리고 여기가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본인의 일은.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벌어야 되고, 아침 눈동 나가야 되고, 눈썹만 해지면 들어와야 그치. 되는 이런 사주팔자다. 아무리 내가 복심이 강하든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인덕이라고는 없다이. 그러니 어쩌든지 집에 저기 뭐고 어디 이사 갈 기가 집이 올 12월 31일이 그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올해 이동이다. 네. 이동을 해야 되겠다. 집을 옮기면 제가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됐는데 장사가 좀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장사를 하긴 해도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게 했잖아. 힘들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다고 마음 자신감 하나만 갖고 했구만. 맞아요. 맞잖아. 네. 내 자신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야. 근데 지금 하면서 참 체리 나누고 장기월 넘어서부터 좀 힘이 든다. 네, 맞아. 장기월 넘어서 힘이 드는데 와, 그냥 이거를 묻어볼까, 닦아, 닫아볼까 하기도 아깝고, 또 내가 또 문을 닫아놓으면 뭐하고 살겠노? 또 어차피 남한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가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함영동. 함영동이지. 네. 근데 문이 지금 내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뭐가 잘못됐다 싶었다. 네, 근데 그 생기는 게 그렇게 생겨서. 입구부터 잘못됐다 싶었다. 보이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터가 우물터지 싶었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 신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터에 아파트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가 옛날에는 그 우물터지 싶어. 그 안에 옛날에 여기 우물이 보이거든. 우물터에 옛날에 그 우물터다 이라거든. 그래서 아마 들어간 입구 자리도 아마 잘못 잡았지 싶다. 그러니까 그 터 자체에서는 머리도 좀 아프다. 그 터가. 머리 이상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뭔가가 모르게 좀 무겁다. 양극기 몸이 그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내가 먹고 살라고 거기다 철이 났지만 작년에는 도저히 아무리 운이 딱 해도 큰 운이 없었다. 장사 운이.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조금 받지는 해물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 내년에도. 가게를 내가 봤을 때는 둘은 입구부터를 입구에를 조금 뭐랄까 보살을 좋게 지내줘서 그럼 괜찮을까요? 입구에다 놓고 보살을 좋게 지내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저 강씨 가정에는 옛날에 이 가정 강씨의 가정에는 이렇게 비는 공덕이 좀 있었을 거야. 몰랐어요? 모르지. 그 비는 공덕에 아마 그 돈들이 좀 있을 거야. 조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맹도 아닌 단명으로 가야 되고 아저씨가. 그리고 이게 비는 공덕으로 가야만 보살이 돈이 좀 있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당산선악 나무 있지요. 당산선악 쪽이 조금 길드 쪽이 조금 고문전 쪽이 조금 맥히지 이래 그거 보고 문전이라거든. 거기서 좀 맥히지 싶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놓고 고사를 좋게 지내서 제가 지냈는데 그걸 처리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봐.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 하는 것도 나쁘고 본인이 거기는 한번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손님이 좀 들어오겠다. 그럼 요 가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하는? 가게를 지금 내도 안 나가. 내도 안 나가. 권리금도 받아야 되잖아. 그 본인 생각은 반반이잖아 지금. 내놔야 되겠다 생각은 안 드는데 일단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어느 장사도 안 돼.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생돈이 자꾸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자꾸 그렇지. 생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 게 낫나 아니면 가게를 내놔도 지금 안 나가. 어차피 나갈 때까지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고사를 좀 지내. 오래 지내고 한번 봐보소. 고사 지나고 나면
그 문전 입구에다가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문전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매나 물병을 좀 갖다 놔봐. 물병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1.5리터짜리 이제 그거를 매일 받아가지고 한쪽에다가 들어오는 입구 한쪽에다가 그래 한번 해놔봐봐. 여기는 소금이 아니고 물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머리가 좀 덜 아프지만 오늘 손님도 조금 낫다. 손님이 좀 덜 지십니다. 그래 지금 4월달 지금 이달에 하면 되겠네. 이달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내일 모레 금요일 아저 내일 모레가 오늘이지 그제 24일날 당날이네. 신유날이거든. 신유날이 그 앞에 놓고 보살을 조금 지내. 24일날 여기 시간을 시간 오후 3시 오후 3시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아니면 안에다가 놓고 하자. 문 열어놓고 문을 안 그러면은 저녁에 마치 입으시라 생각하지. 저녁에 열시는 것을 마치고 그리고 마치 놓고 소금 한대. 그러면 그는 갖고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안 접어도 별 볼 일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큰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라도 해보란 말이야. 어차피 고래 하면 본인이 느낌이 올 거야. 그러면 장사가 좀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접어야 되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고생 지금 내가 이마에 지금 고사리 접으려고 마음이 없어. 솔직하게 지금은 접어도 손해가 많고 안 접어도 손해가 많지. 뭘 해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보라고. 6월달이 또 음력 지금 4월달 넘어가면 6월달이 좀 괜찮거든.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저는 그래 큰 욕심은 여기는 없거든요. 인연이 많이 없다 저랑. 예. 여기는 좀 더 있어야 돼. 어차피 인연 오래 넘어가 보면 인연이 그게 없다. 그러니까 하면서 내라고. 아, 가게를 내. 그럼 일단은 가게를 지금 내놔 봐야 되는 게 그렇지,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정내지 말고 일단은 고사를 한번 지내보고 손님이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내가 볼 때 그 고사를 한번 지내보면 맛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낸다 해도 만약에 나간다 해도 손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인연이 없다. 좀 들어올 매매가 될 인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있어야 돼. 어차피 그럼 만약에 내년 4월이 계약 기간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지금부터는 아마 가을에 하고 나가도 내가 어쨌든 거기서 권리금을 조금을 받더라도 다음 얼마라도 받아 나와야 될까 아이가. 그죠? 권리금을 받는데 해도 내가 그걸 시설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걸 만약에 정리를 한다 하면 가게 같은 건 할 그게 또 있습니까? 또 할기다. 그것도 또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다. 근데 그 터 자체가 터가 세니까 더 그래. 그리고 이 집에는 내가 아까 그러잖아. 선앙이라는 데가 이 방시아 가정에서 이 조상이 조금 이렇게 비는 공덕이 없단 말이다. 안 빌었잖아. 물고 다닌 적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이 집에는 칠성에서고 당산천하고 빌어주고 가야 돼. 그러면 네가 4월생이잖아. 4월생이 인시잖아. 맞지? 인시 같으면 내가 빌고 닦고 가야만이 손님이 들어오고 내 턱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좀 웃고 그러면 웃어야 돼. 그래 손님이 와. 들고 웃어. 그러고 장사가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그 문전에 대해 내가 물을 요만하게 갖다 놓으라 할 때는 아마 그 터가 지금 목이 타거든. 물을 갖다 놓고 내가 한번 그걸 바꿔주라고. 그러면서 칠성에서 내가 비는 공덕이 없, 이 강씨 가정에는 좀 비는 공덕이 있어. 비는 공덕이 없단 말이다. 그래서 힘이 들어 고달프다고. 특히 이 씨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씨. 그러게요. 이 씨도 마찬가지라고. 경주 이가도 마찬가지. 경주 이가잖아. 네. 경주 이가도 마찬가지야. 근데 비는 공덕이 없단 말이야. 내 고집도 세잖아. 어? 남이 볼 때는 내가 순하기보다 안 순해. 내 고집도 세고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쳐다보잖아. 아니야? 근데 육신이 아프잖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빠듬거리고 내가 가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조금 털어놓고 바꿔보라고. 어찌 보면 나를 좀 바꿔가면서 너무 고지게 울타리에 딱 치지 말고 오늘 와 손님이 안 듣고 이래 하지 말고 나를 좀 바꿔. 어떻게 바꿔? 좀 환하게 바꿔. 머리색도 좀 바꾸고 조금 나를 조금 티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나? 돈하고 내하고도 명예가 있다. 내가 자꾸 움직이면 돈이 안 돼. 어, 어제 하루 내가 밝고 그래 아들도 밝아.
손님 오는 것도 밝아야 돼. 내가 인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막 빨갛게 바꾸든지 노랗게 바꾸든지. 맞아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어? 모든 걸 바꿔. 바꾸고 이 장사를 해봐. 사람 일단 들어가셔도 이미지에 볼 때 이미 얼굴 딱 보면 찾거든. 그러고 바꾸고 앞에다가 보살을 한번 지내. 보살이 지내든지 아니면 원하면 우리가 또 잘 데리고 가서 하든지. 우리 보살님들 모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키잖아. 그 터에다 들어온 가운데 놓지 말고 딱 들어온 문 열면 들고 닦아야 돼. 문 닫고 해도 돼. 문이 안쪽으로 약간 있고 이 앞에 그래. 길 쪽으로 큰 데크 나무 잎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볼 때 들어온 입구 딱 보고 하라고. 입구에다 들어온 입구 봐가면서 문이 잘못됐다. 그쪽에는. 완전 차례 자체가. 그래서 그 문에다가 머리를 들어온 입구에다 머리를 체리라고 좀 미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든 이제 그 고사를 좀 지내주라 이 말이야. 떡도 오히려 한 대. 하시루 있지? 한 대. 쌀 20kg 갖다 10kg 갖다 올려놓고 해놔놓고 집에 가져가면 되잖아. 익은 밥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소금 하나, 소금 5kg짜리 하나, 물 한 그릇, 막걸리 한 대병, 과일 조개, 초 하나, 초 한 양쪽 조개, 그러고 맹태 한 맹태를 꼭 들어가야 된다. 어? 그리고 돼지머리가 올리면 좋지만 돼지머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고기를 요만큼 삶아가지고 어? 어, 그렇게 넓적하게 그럼 돈이 작게 들잖아. 삶아가 꼬리 한번 해봐. 그래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딱 하고 나면 3일 뒤에 꿈의 소문 바로 들어온다. 그럼 결정 바로 난다. 그 결정 무슨 결정? 내가 여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터에서 누가 뭘 보여주든지 아마 꿈의 소문 바로 간다. 결정이 3일 뒤에 바로 난다. 돈에 가지고 그런 거지. 아마 바로 갈기다. 근데 보사님 제가 제가 보사님 아까 이지만 갖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딱 맞거든요. 돈도 어떤 분이 은행에 지금 예금 해놓는 이자로 제가 빌려달란 말도 안 했는데 또 선뜻 그래 해주셔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 근데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서 자꾸 망설이지고 전에 제 성격 같았으면 아 이건 아니지 하고 그래. 벌써 집었을텐데 이제 보사님 말씀 맞거든요. 그걸 안 해도 제가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그렇지. 제가 해서 먹고 살아야 그래,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좀 많이 보고 접는 건 너무 그렇지 않나 그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렇지. 왜냐하면 작년에는 운도 없었거든. 근데 작년에 삼재단 말이야. 재작년에도 삼재거든. 근데 차라리 작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됐는데 올 설 지나고부터 또 그 조금 옆에 똑같은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태에서는 정월달에 바랬잖아. 그거는 고사를 좀 지내줘봐. 그래갖고 좀 되면 내가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다 체리 넣고 고사를 한번 지내줘. 그럼 보살님 아까 칠성에 뭐 그런 걸 하라고 하신 절에 있는 칠성당 그런 데는 아니지. 이 강씨 가정에는 칠성이 있어요. 칠성에서 메인 조상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조상을 지금 아저씨가 절에다가 해놓고 보살님 49절 했던 건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칠성 고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49절은 제가 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49절 했다는 걸 뭐 좀 칠성 고를 안 풀었단 말이야. 그게 힘이 든단 말이야 보살이.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아는 거는 이제 구시잖아. 실성이 구시다. 조상이 가는 곳에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 근데 너무 그런 쪽에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고사를 받았다. 그리고 명도 지금 바꿨다고 차라리 조금 일찍 빌었으면 아저씨 가는 명이 아니거든. 그리고 배가 자꾸 뭐가 이렇게 부룩부룩 한다. 요동을 치는 거야. 이게 고사를 몸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영감 온 것 같아. 내가 들어온 거나. 부룩부룩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가신 분이고 나 놓고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 한번 해봐요. 그럼 보살님 제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할까요? 보살님은 돈은 있어. 사주에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시국이 시국도 시국이지만 너무 내가 먹고 살았다는 거. 먹고 살게? 너무 내가 이 조상이고 뭐고 좀 묻어놓고 살았다는 거. 내 꼬집들 그냥 묻어놓고 살았는 거야. 내 살기 바빠서만 살았는데 앞으로 조상을 한번 대접을 한번 해줘봐요. 그치.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늘 제가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편이 자꾸 그리 하라는 게 제가 이번에도 어제 아버지도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이 안 보이는 게 지금 5년 된 어제 그래. 아래 저한테 차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도 새엄마인데 거기서도 새엄마 어떤 여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와갖고 그분이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분이 나한테 차키를 주더라 하면서 그러한 게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래 힘든데 내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래 그걸 하겠다고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아침에 이럴 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가진 게 있어야 좀 조상이 예를 들면 그랬다면 부모 형제한테도 하고 조상한테도 하고 한데 내가 너무 없으니 답답하다 아닙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뭐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닌데 애들하고 먹고 살고 저 막 그렇게 돈의 욕심도 이제 없고 그냥 이만큼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 하는데 앞으로 여태까지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는데 이사는 좀 자 좀 풀어주셔도 안 될까요? 안 그래요. 조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시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간시조상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일찍 풀어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 보살님은 불고 갈 때가 27부터 불고 가야 되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맞지, 27살부터 뭐 되는데 하는 내가 빌고 가야 돼. 그때부터 맥혀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래가 제가 몇 년 동안 철에는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절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신명의 줄이거든. 칠성의 줄이거든. 칠성줄하고 신명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칠성에서 풀어가지고 오래 가셔야 돼. 그러면 보자면 재수가 바로 많이 들어와. 여기 칠성고에 맥혔잖아. 내가 칠성고가 맥혔다 하잖아. 양조상이 맥히라 했거든. 그리고 신랑도 풀어야 되고. 그럼 내가 잘 나오면 조상도 같이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고기 지금 가비가 돼야 되거든. 대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문을 왜 열어라 하냐면, 그거 지금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 일단 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 해봐. 되면, 대가 천사가 좀 되고 하면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또 어떤 보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은 그래, 그걸 좀 이래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그냥 옛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앞으로는 그래 크게 뭐 고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여기서 좀 된다 하면 음력 6월에 지금 4월이잖아 두 달 있다가 만약에 장자가 된다면 음력 6월에 고려가 한번 또 지네. 한번 대봐봐. 그래갖고 연달아서 8월 추석에 또 한번 더 지내고 한번 해보세요. 내 시킨 대로.